요한복음 7장 이후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 해서 예후다는 일부러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예후다의 수콧 장막절이 다가오자 예수와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여기를 떠나 예후다로 가서 당신의 탈미딤도 당신이 행하는 기적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비밀리에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지만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악한지를 계속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아직은 내가 올라가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기에 나는 명절을 지키러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분도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명절에 그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소? 그분을 두고 군중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좋은 사람이요? 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소. 그는 대중을 속이고 있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중간쯤 지나서야 예수께서 성전들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듯 아는 것이 많은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나온다.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하면 그는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칭찬을 얻으려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을 칭송받게 하려는 사람은 정직하며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토라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중 누구도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군중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악령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했고 이것 때문에 너희는 모두 놀랐다. 모세는 너희에게 브리트 밀라 할례를 주었다. 그것은 사실 모세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샤밧의 남자아이에게 브리트 밀라를 행한다. 만일 모세의 토라를 어기지 않으려고 남자아이가 샤밧에도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는 내가 샤밧에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 것으로 왜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판단하여라. 몇몇 예루살라임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죽이려는 자가 이 사람이 아니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소. 당국자들도 정말 그가 메시아라고 결론 내린 것 아니겠소? 절대 그럴 수 없소. 우리는 이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소.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오. 그러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는 나를 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 되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분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중의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으며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는가? 푸르심은 군중이 예수아에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석 코아님과 푸르심은 그분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예수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잠시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가 그리스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생각인가? 또 그가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호사냐 라바, 장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아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계속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그 예언자이시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에서 나올 수 있는가? 타나크는 메시아가 다비드의 씨로 다비드가 살던 마을인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잡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경비대가 돌아오자 수석 코아님과 푸르심이 물었습니다.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경비대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푸르심이 반박했습니다. 너희도 그를 받아들였단 말이냐? 당국자 중 그를 믿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푸르심 중에 있느냐? 아니다. 이 암하레츠, 무지한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토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전에 예수아께 간 적이 있는 바리새인 중 하나인 낙디몬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토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기 전에는 그를 정죄하지 않소. 그렇지 않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 출신이요? 타나크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시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장. 그러나 예수아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동틀 무렵 그분께서 성전에 다시 나타나시니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왔고 예수아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토라 교사들과 푸르심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라비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셰는 토라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려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아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묻자 그분은 똑바로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몸을 굽혀 다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고 그분만 홀로 남겨질 때까지 그 여자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아께서 일어서시며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더는 죄 짓지 말라. 예수아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을 주는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자 푸르쉼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소. 예수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진실로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단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판단을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유효할 것이다. 이는 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토라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하신다. 그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분은 성전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실 때 이것들을 말씀하셨으나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으려 하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인가? 그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한 이유이다. 만일 너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말한 그대로이다. 내가 너희에 관하여 할 말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심으로 나는 그분께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한다. 그들은 그분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 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그임을 알 것이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언제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진정 나의 탈미디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노예이다. 노예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지만 아들은 가족과 영원히 함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 안에서 진전되지 않으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말한 것을 행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아버지 하나님만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사탄에게 속하며 너희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 안에 진리가 없기에 절대로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 본성대로 말한다. 진실로 그는 거짓말의 창시자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 누가 나의 잘못을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은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솜론 사마리아 출신이고 악령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러하냐? 나는 악령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구하는 분이 계시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의 사람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악령 들린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내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면 내 칭찬은 헛되다. 나를 칭찬하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계속 부르는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진실로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그분을 치려고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숨기고 성전 뜰을 떠나셨습니다. 9장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탈미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라피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눈먼 것은 그의 죄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낮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신 뒤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아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아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웃과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소, 바로 그 사람이오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아니오, 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생겼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슈아라는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아흐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사람을 푸르쉼에게 데려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샤밧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르쉼이 그가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다시 묻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 내가 씻었더니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푸르쉼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샤밧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소? 이렇게 그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해준 자는 당신이니 당신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의 부모를 부르기까지는 그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볼 수 있게 된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의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채로 태어난 당신의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오? 그의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으니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은 누구나 시나고구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소? 그가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이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말했는데 당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다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탈미딤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악담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탈미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탈미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다니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반박했습니다. 맘제르, 사생아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예수아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보았다. 사실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처에 있던 몇몇 푸르심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눈먼 사람들이란 말이오. 예수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멀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우리는 본다 라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10장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자 강도이다. 그러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끌어낸다. 자기 양들을 다 이끌어낸 후 그는 양들보다 앞에 가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간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르지 않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이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아께서는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들과 대화했지만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과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며 들어오며 나가고 목초를 찾을 것이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되 완전히 충만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에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늑대가 그들을 끌어내고 흩어버린다. 사꾼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아는데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또한 내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하고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오히려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능력도 다시 가져올 능력도 있다.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사이에 또다시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그는 악령이 들렸소. 그는 메슈가 정상이 아니오. 왜 그의 말을 듣고 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악령 들린 사람의 행위가 아니오. 악령이 어떻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한우카, 봉헌절이 다가왔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아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실로모,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를 애타게 하려는 것이오? 만일 당신이 메시아라면 공개적으로 말하시오. 예수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대신해서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고 그분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는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 이 일 중에서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한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요. 당신이 그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 엘로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요. 예수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토라에 너희는 엘로힘, 신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분께서 하나님, 엘로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엘로힘, 신들이라고 부르셨는데 타나크, 구약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엘로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소 라고 말하는 것이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그 행위는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와 연합하시고 나도 아버지와 연합한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 것이다. 그들은 또다시 그분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요한안이 처음에 물에 잠기게 했던 야르덴 요단 너머로 다시 가시고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왔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안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안이 이분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11장 병에 걸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 아자르 나사로였으며 미르얌과 그 자매 마르타가 사는 베이트 아냐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르얌은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람이며 병에 걸린 엘 아자르는 그녀의 오빠였습니다. 그 자매들이 예수께 소식을 보냈습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아께서는 마르타와 그녀의 여동생과 엘 아자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께서 탈미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후다, 유대로 돌아가자. 탈미딤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얼마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 했는데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에게 빛이 없기에 넘어진다. 예수아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탈미딤에게 우리 친구 엘 아자르가 잠들었지만 나는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탈미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아질 것입니다. 예수아께서는 엘 아자르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실제로 잠든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아께서 그들이 알아듣게 말씀하셨습니다. 엘 아자르가 죽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기쁘구나. 이는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가자. 그러자 도마의 이름의 의미는 쌍둥이입니다. 토마가 그의 동료 탈미딤에게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우리가 가야만 하오.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을 수 있소. 도착해서 보니 엘 아자르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것을 예수아께서 아셨습니다. 베이트 아냐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어서 많은 유대 사람이 오빠를 잃은 미르얌과 마르타의 슬픔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마르타는 예수아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미르얌은 집에 남아 쉬바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가 예수아께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실 줄 압니다. 예수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예수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내 안에서 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녀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당신이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한 후 돌아가서 동생 미르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라비께서 여기에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그분께 갔습니다. 예수아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타가 맞이했던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미르얌을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 가서 울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미르얌은 예수아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엘 아자르 나사로를 사랑하였는지 보시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소. 그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소. 그런데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오. 예수아께서 다시 깊이 슬퍼하시며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동굴이었고 입구에는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치워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예수아께 말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그의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속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돌을 치웠습니다. 예수아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를 둘러싼 군중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쳐셨습니다. 엘 아자르야,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암화포로 감싸져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예수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이때 미르얌을 찾아왔다가 예수아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 사람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푸르심에게 가서 그분께서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석 코아님과 푸르심은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하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며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과 나라를 모두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며 그 해의 코헨 카돌인 카야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 죽어서 나라 전체가 파괴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군요. 카야파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해에 코헨 카돌로서 예수아께서 나라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는 더는 유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다니셨고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탈미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유대의 페사흐 유월절이 가까웠고 많은 사람이 페사흐 전에 정결의식을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아를 찾았고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올 것 같지 않소? 더욱이 코아님과 푸르심은 예수아를 붙잡으려고 그분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멘.